안녕하세요. 야미 일상노트입니다. 오늘은 소래 포구를 찾았고요. 아, 옛날 철교가 앞에 보이네요. 네, 오늘 소래 포구를 찾은 이유는 바로 소래 포구의 그 상징 조형물인 이 꽃게인데요. 아마 오늘 찾은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은가 싶은데요. 네, 소래포구 전통 어시장 입구로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배들이 막 들어오고 있는데요. 아, 이 배들은 상당히 의미 있는 배들입니다. 7, 8월은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금어기인데요. 이게 이제 풀리고 바로 소래포구에 그 출항했던 배들이 처음 들어오는 배들이죠. 예, 그만큼 오늘 소래포구에 그 의미 있는 날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민들은 벌써 이제 여기 첫 배가 들어와서 지금 이제 그 잡은 물고기들을 하역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 배가 바로 금어기가 풀린 첫 배에서 올라오는 그러한 그 꽃게들인데요. 아, 그 꽃게들이 상당히 뭐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아, 싫어, 나는 바다에 다시 가고 싶어. 반항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 예, 저 꽃게들 발놀림 진짜 아주 더 활기차네요. 예, 가을 꽃게는 숙회를 의미하는데요. 암캐는 이제 그 알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좀 선호도가 떨어지고, 가을에는 이제 살이 꽉 찬 숙회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는데요. 숙회의 인기가 아주 절정에 이르는 시기가 바로 가을이죠. 예, 저도 이렇게 그 개들이 바로 바다에서 올라오는 개를 처음 보고 있는데요. 아, 예, 아주 활기차고 신기하기도 하고, 배 안에서 잡은 개들이 끊임없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야미 일상노트는 항상 이렇게 한 발 앞서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퀄리티 있는 그런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야미 일상 노트를 사랑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풀 시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뒤에 더 좋은 내용들이 우리 시청자님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그 내용들을 보시면은 좋은 유익한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언제 나갔다 들어오신 거예요? 네? 네, 이 배는 금년 가을 첫 어선에서 올라오는 바로 꽃게들을 보고 계신데요. 그래서 이 하역을 해서 이동을 해가지고 공판장까지 가는 내용을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맞은편에 또 배가 또 들어오고 있고요. 네, 우리가 이렇게 그 소래포구에 와서 그 활어들을 이제 구입하시는데, 이분들은 이제 그 제가 언제 나갔냐고 여쭤봤더니 새벽 1시에 출항을 해서 제가 지금 촬영하는 시간이 뭐 11시가 이제 넘은 시간인데요. 예, 그 새벽잠 안 주무시고 이 잡아오는 꽃게 우리는 편안히 먹고 있지 않나 이렇게 그 생각을 하고 감사함을 느끼고 있는 거죠. 네, 소래포구에 대한 그 전경, 지금은 그 조금이기 때문에 물이 이렇게 항상 좀 차 있는 상태죠. 예, 어떤 시청자분님들께서 그 이게 도대체 배가 들어오는 시간이 언제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요. 이 배 들어오는 시간을 다음번에는 상세하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살펴보시고요.
이때쯤 가면은 서울의 폭우에 활기찬 모습을 볼 수 있겠구나. 이 화로에 사는 것도 그렇지만 아이들과 손을 잡고 와서 이 주변 경관을 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 교육적 효과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야미일상 노트는 가끔 식품에 대한 그 전문적인 내용도 이제 소개를 해서 올리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그 식품에 관한 그 전문적인 내용을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들에게도 가끔 가다가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면은 식품 관련해서 전문적인 내용도 함께 올려드리도록 해서 좀 더 유익한 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러봐, 불러요? 앵커 다 불러야 부른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빨리 하면 아까 하나 나오 다 나오는 거 얼른 가면 간다고. 네. 어휴, 엄청나네. 네, 이거는 이제 다른 집에서 올라온 건데 아예 냉동이 되어 있네요. 자, 지금 이제 보고 계신 것이 바로 첫배에서 올라온 이런 꽃게들이고요. 마지막 네 상자 이제 공판장을 향해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에서 끓고 뒤에서 미는 상당히 무거워 보이는, 하지만 어부들의 마음은 아주 즐거운 마음일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공판장 입구로 들어가고 있고요. 예, 이 안에가 바로 이제 공판장이고요. 이제 안에는 더 이상 촬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공판장 촬영은 이제 여기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판장 밖에는 이렇게 이제 그 개들이 또 벌써 이제 나와서 우리 일반 시민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좀 한산한 그런 기운이 돌고 있고요. 예, 살아있는 망둥어. 아, 이게 만 원이야? 네, 간재미가 두 마리 만 원, 네 마리 2만 원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 소래포구 바깥 난전 주변이 아니고요. 이제 안에 이제 들어와서 화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소래포구 안에 그 이제 정리되어 있는 상가들의 그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지났고 이제 해들을 많이 찾는 계절이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를 이제 고른다든지 또 좋은 얘기가 있으면 좀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여기 소래포구가 그동안 이제 금어기가 두 달 있었거든요. 7월부터 이제 8월, 6월 달부터 이제 8월 20일까지 금어기라 오늘부터 이제 배가 들어와요. 이건 이제 가을 꽃게, 가을 화로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장어들도 많이 들어오고. 생선가 9월 달부터 김장할 때 쓰는 생선가 9월 달부터 들어와요. 그때부터 또 손님 많을 거예요. 물건도 많이 오니까 그때 많이 하시고, 이제 날씨도 이제 점점 쌀쌀해지고 더위, 큰 더위는 없으니까 쌀쌀해지고 화로도 많이 드시니까요. 근데 이제 앞으로 소래 보고 많이 와서 좋은 방금 구매하시고 많이 사러 오세요. 맛있게 드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어, 요즘 맛있는 거 도미 있죠? 저거 하나는 도미에? 네. 도미 광어. 손님 계시니까 맛있고요. 아, 요건 농어도 맛있고요. 가격은 좀 많아요. 네, 요거는 이제 중국산이거든요. 요거는 도미는 국산이고. 그러면 이것은요? 알아, 그거 다 국산이에요. 네. 잘 자란 거, 요런 거는 이제 새꼬시. 뼈째 새꼬시 얇게 썰어 먹는 거고요. 이거는 구워 먹거나 뼈를 빼고 해로도 먹거나. 해로도 먹는 거. 네네. 1kg에 얼마예요? 얘는 키로에 4만 원이고요. 얘네는 키로에 3만 원이고요. 네. 양쪽 다 뼈를 다 뺄 수 있어요. 큰 것도 아니 그냥 어른이 먹을 거니까 뼈를 빼고 얇게 썰어서 이렇게 끓여. 그럼 이걸로 먹고요. 이걸로? 네. 방으로 2만 원, 2만 원 사게 되면 감성도 되겠네. 전부 몇 번 드시는 거예요? 진짜네. 저는 이제 신안하게 올라오는 거고요. 이거는 감성원이에요. 이거는 이제 전민화라고 그랬는데 민화처럼 생긴 거예요. 근데 바는 민화가인데 네. 25,000원. 이것도 같은 거. 맛있어요? 어, 쫄깃쫄깃해요. 어르신들이 쫄깃쫄깃해서 누가 그럼 요리하라고 하자. 2kg 몇짜리예요? 그냥 5만 원 주시면 돼요. 누구 하나 하고? 저 1kg 하고? 요거는 33,000원이거든요. 키로 100짜리에요. 33,000원짜리에요. 33,000원짜리에요. 3만원 드릴게요. 그리고 서비스. 서비스 드리고, 공개도 서비스 드리고. 이렇게 해서 3만원. 그리고 저거까지 하면 8만원. 6만원. 11만원. 3만원 하면은, 자, 요거 잡고. 자, 안 하고 볼까요? 이제 안 하고는, 이제 뼈 뺄 거예요, 어머니. 좀 큰 거로, 네. 안 빼도 되는데. 아, 안 빼도 돼요? 네. 그럼 좀 먹을 거니까. 아, 그럼 잘 자른 걸 해드릴게요. 그래, 그래도 그쵸, 맛있잖아요. 네, 몇 차, 몇 차 써면 고소하고 해야죠. 네. 싱싱한 거로만 해드릴게요. 어디 봅시다. 하나 더 닮으면 무게가 오바될 것 같은데? 무게가 좀 낮아요. 3만 원. 아, 요거는 이제 다시 해볼게요. 낙지가 이제 구멍인데 요건 아직은 중국산에 국산이 좀 나올려 좀 멀었거든요. 네, 요건 아직까지 중국산이고 두 마리야 15,000원. 만원. 요거보다 작은 건 10,000원씩이에요. 그리고 멍게. 아직은 국산 멍게. 오셔봐야 되는 거 많아요. 우럭. 우럭이 두 가지 있어요, 이렇게.
틀리죠? 요거는 양식. 요거는 자연산 치열을, 요것도 양식인데, 네. 자연산은 똑같이 생겼어요. 거의 비슷하네. 네, 제주도에서 키운 자는데, 아마 자연산을 잡아다 키우는 것 같아요. 일선한테. 네, 요런 게 자연산 구멍이고, 이게 양식 구멍이고. 기정시켜드려. 그 다음에, 요게 도다리. 아, 요건 도다리 새꽃이. 많이 이건 감동동, 참동. 얘네는 살이 얘보다 더 단단합니다. 왜냐면은 오래 커요. 그리고 나이 때 피부 조직이, 세포 조직이 좀 작아요. 그래가지고 천천히 크니다. 오래 키우기 때문에 단가가 비싸요. 얘는 키로에 3만원. 얘는 키로에 지금 현재 6만원 받고 있거든요. 올랐어요, 많이. 6만원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보통 시장에서 다 나오는 점성어. 이거는 이제 점성어, 홍민어, 전민어라고 팔기도 하죠. 네, 이건 점성어. 좀 아까 손님 사가신 거예요. 요거 갖고, 요건 농어. 그다음에 요거 철강어. 손님들 이거 많이 물어봐요. 그 색깔이 좀 특이하게 생겼네. 예, 같은 강어인데 이제 같은 넙치과죠. 근데 얘는 일반 강어고, 얘는 철강어라고 하기도 하고 제주도 가면 돌강어라고 한대요. 왜냐면 이제 이렇게 뭐 대리석. 표면처럼 생겼는데, 꼬칠꼬칠해요. 요거는 돌강어, 철강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강어들이 많이 나와요. 아유, 엄청 큰. 그래도 많이 크죠? 요게 한 2kg 나오고요. 요게 3kg 나와요. 더 큰 거. 그래서 이제 여기는 가족들이 많으면은 큰 거 사시고요. 작으시면은 작은 것도 1kg짜리도 있어요. 이렇게 섞어서 사시면 돼요. 이거는 어떻게? 네. 해는 가격은 키로 3만원이에요. 1kg에 3만원씩. 아까 좀 처음에 했던 거 장어. 바닷장어인데, 크죠? 크네요. 네. 이제 많이는 안 잡힌다. 여기 수요가 작아서 가격도 비싸요. 네, 많이는 안 잡혀. 요거는 이제 탕으로도 많이 해먹고, 구이 해먹고, 그 다음에 뼈를 제거한 다음에 일반 광어처럼 회를 떠서 먹기도 하는 고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뼈채도 먹고, 구워도 먹고. 예, 가늘게 새꼬치 해서 먹습니다. 키로에는 3만원씩 받아요. 아이고. 소래 보고 오시면 찾아주세요. 예. 제일버 황진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씩요? 얘는 한마리 만원이고요. 얘는 18,000원짜리, 만원짜리, 1만원짜리, 18,000원 한번 드릴게요. 30마리나 돼? 요거 30마리 만원, 30마리 18,000원. 좀 크구나 이게. 네, 큰 거. 25,000원. 랍타는 5만원, 대게는 45,000원. 겨울보다 많이 싸졌네. 네, 겨울에는 좀 비싸요. 겨울에는 또 12마리 정도. 게장어 샤브샤브는 뭐 여름에 보양식 여름에 보양 여름에만 먹는 거예요. 여름에만 안하고는 1년 내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한물에서 뱀 나올 때 나오고 뱀 들어갈 때 들어가서 뻘 속에서 동면하는 애들이에요. 일반 장어하고 좀 다른가 보다. 좀 틀려요. 어디가 입이 다른가? 입? 예, 얘는 다 가시가 있어요. 그리고 물면 도는 습성들이 있어가지고 얘들은 봉합수술 해야 돼. 다 낚시로 잡는 거예요. 그 세구나. 세요, 얘들은요. 무섭게 생겼네. 예, 무섭게 생겼어. 그럼 이게 가시가 있으면 어떻게 먹어? 얘는 회하고 샤브샤브 먹어요. 그리고 이제 과서 물로 액기스로도 먹어. 여름에 보양이 남자들한테 시스템 있네요. 보양. 항어고요. 우리나라 말은 참장어, 갯장어 그래요. 여름에만 나오는 애들. 어디야? 절대. 안 나와요, 얘들. 9월, 여름에만 잡히는 아이들이에요. 9월 언제까지? 9월 많이 있으면 한 9월 중순, 안 그러면 9월 초면은 끝나요. 이런. 얼마 안 남았네. 예예. 그리고 이제 배에 이제 기름을 채워서 얘들은 뻘 속에 들어가 동면하는 애들이에요. 얘들. 뱀처럼. 뱀 나올 때 나오고 뱀 들어갈 때 들어가는. 특이하구나 이놈들. 예예. 얘는 또 뼈가 많아서 탕으로는 못 먹어요. 이런 안하고 풍장어들은 탕이나 먹는데 얘는 회로 먹고 샤브샤브 두 가지로 먹을 수 있어요.